안녕하세요. 네, 건이와 함께하는 해시테이블 구현하기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C 언어로 해시테이블 구현해 볼 건데요. 어레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저희는 오늘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해서 해시테이블을 구현할 거예요. 그리고 충돌 알고리즘은 체이닝을 사용할 것이고요. 혹시 체이닝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해시테이블 설명 동영상 곧 올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아, 체이닝이 이런 것이구나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일단 코딩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일단 라이브러리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추가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메모리 알로케이션을 위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추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늘 구현할 때 이걸 일단 지울게요. 이렇게 해시 맵이 있다면은 여기에 이 키와 이키 1, 밸류 5를 가진 노드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뭐 0번 버킷이 될 수도 있고 1번 버킷이 될 수도 있고 어디 들어가는지는 저희가 구현하는 해시 펑션에 따라서 얘가 이 노드가 어떤 버킷에 들어가는지 결정이 되겠고요. 일단 그러면 중요한 해시 펑션을 코딩하기 전에 이 노드와 이 버킷 그리고 이 해시 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노드에 들어갈 것은 키와 밸류, 그리고 저희는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하기 때문에 넥스트 링크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노드 코딩 할게요. 일단 스트럭트 노드는 일단 키를 가지고 있고 밸류 저희는 둘다 인티저 타입으로 할게요. 키는 1, 밸류는 5. 이게 뭐 스트링 타입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타입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일단 간단하게 인티저 타입으로 노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링크 노드 스트럭트 노드 포인터 넥스트 이 다음, 나중에 체이닝을 할 때, 다음 노드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넥스트 포인터입니다. 이렇게 하면 노드 구현은 끝났고요. 그리고 각각의 버킷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각각 0번 버킷, 1번 버킷, 2번 버킷. 각각의 버킷입니다. struct bucket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버킷은, 일단 이 버킷의 제일 처음 노드를 가리키는 헤드 노드, 포인터를 만들어 볼게요. 헤드. 이 헤드는 이 버킷의 제일 처음 노드를 가리키는 헤드라는 포인터고요. 그리고 이 버킷 안에 몇 개의 노드가 들어가 있는지 알려주는 카운트 인티저 배리어블 하나 만들어 줄게요. 저희가 노드를 만들었고 버킷을 만들었어요. 근데 남은 거는 이 전체적인 해시 맵이겠죠? 이 전체적인 해시 맵은 버킷으로 이루어진 해시 맵입니다. 그러니까 struct bucket pointer 해시 테이블 일단 이렇게 하고 처음엔 널로 지정해 볼게요. 이 해시 테이블은 이 버킷 포인터로 이루어진 이 모든 버킷을 포인팅 모든 버킷에 다 다가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해시 테이블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기본 사이즈 이 해시 맵에 몇 개의 버킷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 몇 개의 버킷을 가지고 시작할 것이냐를 알려주는 사이즈는 일단 0부터 9까지 10개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필요한 함수들이 뭐 제일 기본 이 해시 맵에 노드를 넣는 인서트와 그리고 이 노드를 삭제하는 리무브 그리고 뭐 이게 이 내가 원하는 노드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원하는 키가 있는 노드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는 서치 함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해시 테이블 전체에 현재 상황을 프린트해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라는 함수 이렇게 4개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어 볼 것이고요. 그리고 넣고 뺄때 저희가 노드를 생성해서 인서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노드 생성을 도와주는 create node라는 함수로 이렇게 5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물론 메인도 있겠죠? 일단 create node 먼저 할게요. 일단 create node는 노드 포인터를 리턴하겠죠? 얘는 사용자가 원하는 노드의 키와 만들고자 하는 노드가 가지고 있는 value 이렇게 봤습니다. create 노드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그 저희가 어떤 노드를 해시 맵 안에 집어넣을 때, 아 나는 이 키를 가진 이 value 이 키와 이 value를 가진 노드를 나한테 만들어줘. 그러면 내가 그 만들어진 노드를 해시 맵에 인서트할게. 만들어줘 할때그 만들어주는 메모리를 그 노드에 새롭게 메모리를 할당받고 할당 받은
그 메모리 장소에 만들어진 노드에다가 사용자가 원하는 키와 밸류를 기본 값을 세팅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노드 포인터 뉴 노드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새롭게 만들어진 노드가 될 것이고요. 이 노드 안에 일단 메모리를 할당해줘야겠죠? 그러면 뉴 노드는 메모리 얼리케이션을 해줄게요. struct 노드 포인터의 타입이고 malloc 얼만큼 struct 노드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메모리 장소를 할당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할당받은 노드를 나중에 리턴해줄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를 할당받았고 저희가 이제 해줘야 될 것은 이 키와 이 밸류와 이 넥스트 포인터를 기본값으로 세팅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뉴노드에 저희가 아까 만든 뉴노드에 키, 밸류, 넥스트가 있는데 일단 키는 유저가 만들고자 하는 패싱된 키 값을 넣어주고 이 새롭게 만들어진 노드에 밸류는 이것도 유저가 넣고 싶은 밸류를 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뉴노드에 이 넥스트 링크는 일단은 널로 줄게요. 이렇게 해서 create 노드가 완성되었고요. 새로운 노드에 메모리를 할당받고 키와 밸류를 유저가 패싱해준 값으로 세팅해주고 next 포인터를 null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노드를 리턴해줄 테니까 너는 내가 사용자가 아 나 이 노드 만들어줘 하면은 노드를 만든 다음에 만들었어 이거 써 이거를 집어넣든가 해 라고 알려주는 노드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create 노드에 코딩해봤습니다. 네, 이제 create 노드를 만들었는데요. 이 다음으로 또 중요한 함수가 일단 해시 맵의 해시 펑션이 빠질 수가 없겠죠? 해시 펑션이란 이 노드가 왔을 때 이 키를 가지고 있는 노드가 어떤 버켓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정의해주는 그런 해시 펑션이고요. 엄청나게 많은 알고리즘과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는 일단 간단하게 키 1이 오면은 헤드 1로 들어가고 만약 키 21이 오면은 사이즈로 모듈로 연산을 해가지고 얘가 어디 들어갈 것인지 알려주는 간단한 해시 펑션을 만들 것이고요. 일단 키를 알려주면은 나한테 키를 알려주면은 이 해시 펑션은 아 얘는 몇 번 버켓에 들어가야 돼 라고 알려줄 것이에요. 그러면은 키를 가지고 사이즈로 모듈로 연산을 해볼게요. 사이즈는 10입니다 그래서 만약 1이라는 키를 가진 애가 들어왔다면은 아 얘는 사이즈가 10이니까 1 모듈로 10은 1이니까 얘는 1번 버켓에 들어가야 되는 노드야 이렇게 알려주고요. 만약 키 21을 가진 노드가 들어오면은 사이즈로 모듈로 연산을 하면은 1이 나오겠죠. 아 그러면 얘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노드야 라고 알려주는 그런 해시 펑션이고요. 네 이제 인서트를 코딩해 볼게요. 인서트는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고 인서트는 유저가 넣고자 하는 키와 밸류를 받아요. 그럼 여기서 노드를 create 해주고 이 해시 맵 안에 집어넣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럼 일단 어디 버킷에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해시 인덱스라는 값을 만들어 볼게요. 해시 인덱스는 해시 펑션의 키를 넘겨주면 해시 펑션에 넘겨주면은 아 여기 인덱스로 들어가야 돼. 이 버킷 인덱스에 들어가야 돼 알려주는 해시 인덱스고요. 그리고 노드를 만들어서 넣어야 되니까 일단 저희가 만들 뉴 노드 포인터 하나 만들어주고 얘는 create 노드로 저희가 원하는 유저가 패스한 키와 밸류를 가지고 노드를 만들 거예요. 여기서 노드를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넣는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넣기 전에 저희가 상황을 한 큰 카테고리로 나누어 보자면은 저희가 원하는 인덱스 버킷 인덱스 안에 무언가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와 무언가가 있을 경우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넣고자 하는 인덱스에 이미 값이 있는 경우와 이미 값이 없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겠죠. 일단 간단한 없는 경우로 해볼게요. 값이 없는 내가 해시 테이블 만든 우리가 아까 받은 해시 인덱스 버켓에 값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알죠? 이 헤드가 단 널로 초기화되어 있으니까 헤드가 널일 경우는 안에 아무 노드가 없는 경우 헤드가 널이면 아무것도 없는 거겠죠. 그리고 카운트가 0이면 0이어도
아, 지금 이 버킷에는 아무 노드가 없구나라고 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값이 있는 경우 둘로 나눠볼게요. 만약 저희가 원, key 1 value 5라는 노드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hash 펑션에 의해서 여기로 들어가라고 알려주겠죠? 그러면은 새롭게 넣어야 될때할 것이 일단 헤드를 얘로 바꿔줘야겠죠? 얘가 새로운 헤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카운트가 0이었는데 그걸 1로 바꿔줄 것입니다. 오, 너무 큰데요? 12 정도로. 네, 이두 가지 할 것이고요. 일단 해시 테이블에 해시 인덱스, 저희가 넣고자 하는 버킷의 카운트는 1이 될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새로 들어왔으니까 1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얘의 헤드는 뉴 노드, 새롭게 들어온 노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한게 헤드는 뉴 노드는 이 새로운 노드는 헤드가 될 것이고 카운트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떤 노드가 있을 경우죠? 저희가 21이라는 게 해시 펑션에 거쳐서 아 노드 1에 들어가야 돼라고 결정된다면 여기 지금 인서트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해줘야 될게 뭐가 있죠? 일단 얘의 next 포인터는 얘가 될 것이다라고 하고요. 헤드를 여기로 옮겨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카운트를 플러스 플러스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헤드는 얘가 되고 얘는 이 다음 노드, 체이닝된 노드를 포인터 하겠죠? 그림을 예쁘게 그려보자면은 얘는 아마 헤드 노드의 반대가 될 것이고 이 포인터는 이렇게 가면은 그림이 좀더 깔끔해지죠? 새로운 노드가 들어오면은 새롭게 헤드가 되고 넥스트를 기존의 헤드로 해주고 헤드를 옮겨주는 거 해볼게요. 일단 뉴 노드에 넥스트는 기존에 이 해시 테이블에 우리가 인덱스 하고자 하는 인덱스의 헤드가 될 것입니다. 실행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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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뉴 노드, 얘가 뉴 노드죠? 글자 쓸게요. 뉴 노드에 넥스트 링크는 헤드가 될 것이고 그림 바꿀게요. 뉴 노드의 넥스트 링크는 헤드가 될 것이고 헤드가 포인트하고 있는 노드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해시 테이블 제가 들어간 버킷에 새로운 헤드는 뉴 노드가 될 것이에요. 이 버킷에 새로운 헤드는 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잘 예쁘게 연결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운트를 증가시킬 겁니다. 여기에 저희가 원하는 해시 테이블에 저희가 인덱스하는 버킷에 카운트를 증가시킬게요. 그리고 뭐 아무거나 리턴할게요.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인서트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 31이라는 키가 또 새롭게 들어온다면은 아무 노드가 없는 경우가 아니니까 카운트가 지금 2니까 이 밑에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뉴 노드 얘가 뉴 노드인데 뉴 노드의 넥스트는 원래 기존의 헤드를 이렇게 포인트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버킷의 헤드는 뉴 노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카운트는 3으로 증가. 이렇게 되면은 깔끔하게 인서트가 되겠죠? 그림을 다시 그려본다면은 얘는 이렇게 갈 것이고 새롭게 들어온 노드는 헤드 노드가 되어가지고 얘 넥스트는 얘를 이렇게 포인트하고 있을 것입니다. 깔끔하게 인서트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인서트 함수였습니다. 네, 이제 리무브 함수 코딩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 리무브 함수는 해시 맵에 있는 저희가 원하는 키를 가진 노드를 지우는 함수입니다.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아요. 그리고 키를 봤죠? 이 키를 가진 노드를 저희는 지울 거예요. 일단 저희가 지우고자 하는 키가 오면은
일단 얘가 어디에 있는지 버킷을 알아야겠죠? 어디 버킷에 있는지. 그러면은 int hash index로 아까 그 hash 펑션을 이용해가지고 어디 버킷의 인덱스인지를 받을게요.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혹시 체이닝 돼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하나 보면서 이 키가 맞는지, 이 키가 맞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노드 포인터 뭐 얘를 노드라고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 노드라는 함수는 만약 이 인덱스 접근했을 때 얘가 계속 움직이는 애가 될 것이고요. 일단 얘도 큰 카테고리로 나오자면은 저희가 지우고자 하는 버킷에 인덱스가 저희가 고자 하는 버킷에 노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 만약 없다고 가정한다면 만약 일단 이 노드는 해시 테이블 해시 인덱스 이 버킷에 헤드를 가르칠게요. 일단 시작해야 되니까 얘가 새롭게 노드를 이렇게 노드라고 만들어주면은 얘 헤드를 이렇게 포인트하게 되는데 이 헤드가 널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버킷 9를 본다고 하면은 이 9의 헤드를 포인트하면 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없는 것에 리무브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 키는 이 해시 테이블에 없는데 리무브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 상황이에요. 만약 노드가 이 헤드를 받았는데 이 노드가 널이라면은 이 맵에 아무것도 없는 거겠죠? 그러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남겨줘야 돼요. 야, 없는 키왜 자꾸 지우려고 하냐? 강력한 메시지. 강력하게 nothing in 강력해야 되는데 no key found. 아, 강력하죠? no key found에 no key found 강력하고요. 아무거나 리턴해줄게요. 그렇지 않다면 해시 테이블에 이미 뭔가 있다면은 그럼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야겠죠? 그럼 하나하나 확인해볼 거예요. 만약 일단 루프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while 노드가 널이 아닐 경우 계속 루프를 돌아라. 그리고 일단 헤드를 포인트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상황이 또 카테고리를 나눠보자면은 이 노드가 저희가 원하는 키가 31이면은 얘는 헤드예요. 그럼 얘를 싹 지워버리게 되면은 얘 헤드가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헤드를 옮기는 작업을 해줘야 되고 만약 저희가 원하는 찾고자 하는 키가 21이라면은 찾았어요. 그럼 얘를 싹 지워버리면은 얘의 넥스트 포인터가 널이 돼 버려가지고 이것도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상황들을 커버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원하는 키를 아이터레이션을 하면서 찾아볼게요. 찾았는데 만약 노드에 키가 찾았어요. 와,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고 하면은 노드에 넥스트 다음으로 가라. 만약 저희가 원하는 키가 21인데 지금 헤드를 포인트하고 있겠죠? 여기 있었겠죠? 그러면 만약 키가 아니야. 그러면은 노드 넥스트. 예. 이렇게 옮겨가게 되겠죠? 그래서 옮겨주는 부분이고요. 만약 키를 찾았어요. 만약 못, 막 넥스트 가다가 널이 나와버리면 이 루프를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때도 못 찾은 상황이 되겠죠? 만약 찾았어요. 그럼 여기서 확인해줘야 될 것이 이게 헤드냐? 아니냐? 라고 먼저 판단을 해줘야 돼요. 만약 노드 저희가 포인팅하고 있는 이 노드가 헤드를 만약 헤드에서 발견이 되었다면은 만약 노드가 해시 테이블에 해시 저희가 원하는 버킷에 헤드라면 막 어떻게 해줘야 되죠? 그냥 싹 지워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헤드를 옮겨줘야 돼요. 해시 테이블에 해시 인덱스에 헤드는 노드의 넥스트 헤드는 한칸 앞으로 이동해라. 만약 이 노드의 키를 찾았는데 이게 만약 헤드라면은 이 노드는 지금 여길 포인트하기 때문에 이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노드의 넥스트 헤드의 넥스트가 될수 있고 이 노드의 넥스트가 될 수가 있겠죠? 헤드를 잘 옮겨주면은 얘를 안전하게 지울 수가 있겠죠? 만약 헤드가 아니라면은
헤드가 아니라면은 만약 여기가 이렇게 헤드였고 저희가 원하는 찾고자 지우고자 하는 값이 21이었어요 키가. 그러면은 얘겠죠? 그럼 얘는 헤드가 아니에요. 그럼 저희가 해줘야 될 건 뭐죠? 일단은 얘를 지우려고 한다면 이 전 노드의 넥스트를 얘로 이렇게 옮겨줘야 되겠죠. 왜냐면 더 이상 얘는 널이 될 테니까. 그래야 안전하게 지울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는 싱글 링크드 리스트이기 때문에 넥스트 뒷노드가 뭔지는 몰라요. 얘 뒷노드의 넥스트를 얘로 해야 되는데 얘 뒷노드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더블 링크드 리스트로 하면은 얘 프리비스 노드를 알 수 있겠지만 저희는 싱글 링크드 리스트로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노드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얘는 트레이스 노드라고 할게요. 트레이스 노드는 노드의 넥스트가 되기 전에 트레이스는 노드 이렇게 가질게요. 그러면은 만약 이 노드가 처음에 헤드를 봤죠? 근데 저희가 원하는 키가 얘는 아니에요. 저희는 21을 찾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트레이스는 노드, 트레이스는 처음에 여기 노드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노드가 이동하게 되면은 트레이스는 여전히 노드가 아까 포인트하던 얘를 포인트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노드의 하나 전 노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전 노드의 넥스트가 천재 노드의 넥스트를 포인트하는 걸로 바꾸거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트레이스가 처음에 설정이 안 돼 있고 이 노드가 헤드를 지우려고 해요. 헤드를 지우려고 하면은 뭐 트레이스는 필요가 없겠죠. 그냥 지워버리면 되니까. 근데 헤드가 아니라면 얘라면은 한 칸 이동하는 과정에서 노드는 노드 넥스트 하는 과정에서 얘가 포인트하고 있던 곳을 트레이스가 같이 이렇게 포인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노드와 포인트인지 노드와 트레이스는 같은 곳을 이렇게 포인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노드를 이렇게 한 칸 앞으로 넥스트를 받아서 옮기죠. 그러면 이때 이 포인트가 없다고 가정하면은 이 트레이스 이 이전 노드의 트레이스의 넥스트 얘의 넥스트 노드는 현재 노드의 넥스트 현재 노드의 넥스트 얘를 포인트하게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안전하게 얘를 지울 수 있겠죠? 네. 이 노드는 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어차피 지워질 노드니까 옛날 노드의 넥스트 포인터니까 어차피 프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깔끔하겠죠? 네. 이렇게만 하면은 헤드가 아닐 경우는 커버 가능하고요. 찾고 포인터를 바꿔주는 부분이었어요. 여기는 이 두 개 if else는 포인터를 바꾸어주는 부분이고요. 포인트는 넥스트 포인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제적인 포인터를 바꿔줬다면 실제적인 지우는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일단 지워졌으니까 일단 포인터 바꿨으니까 일단 지워야 되죠. 포인트를 바꿔주기까지 완료했어요. 바꿔줬어요. 그러면 일단 카운트를 내려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세 개였는데 얘가 지워지면 두 개가 될 거니까. 그리고 카운트는 어떤 카운트죠? 이 해시 테이블에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해시 테이블 안에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버켓의 카운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얘, 이 노드는 이미 바뀌어졌죠? 얘로 얘를 프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잘 이렇게 지워지게 뭐야 얘가 지워졌네요. 네, 얘를 잘 지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완벽하죠?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것을 했으니까 여기서 루프를 빠져나가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리턴을 해줄게요. 만약 노드를 만약 널이 아닌데 노드를 못 찾았다 그러면 아마 여기에 도달하게 되겠죠? 저희가 노드를 다 찾으려고 해봤는데 널이 될 때까지 노드를 못 찾았다. 그럼 여기서 한마디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하기 때문에 여기로 넘어와 버리죠. 여기서 리턴을 해주면은 깔끔하겠죠? 프리하고 리턴
오케이.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는 뜻은 저희가 노드가 비어있지 않았는데 저희가 원하는 키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경고를 날려줘야겠죠, 여기서는 노드에 아무것도 없는데 너가 원하는 키가 없었다. 경고를 날려줬고요. 여기서는 뭔가 있었는데 그 있었는 걸 찾아 내가 힘들게 찾았는데 없었다. 그럼 강력한 경고. 강력한 경고, 노키 바운드를 알려줄게요. 강력한 경고를 날려주고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리무브 노드가 리무브가 완성된 것 같고요. 네, 다음엔 서치를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치 함수 코딩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 서치는 유저가 해당 키를 넘겨주면은 야, 이게 이 해시 맵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려줘. 없으면 없다고 알려주고 있으면은 이 키를 가지고 있는 노드의 값이 얼만지 키와 값을 동시에 프린트해주는 그런 함수이고요. 리무브랑 되게 비슷합니다. 리무브 노드는 저희가 찾아 하나하나 찾아봐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를 지워주는 역할이라면은 하나 찾아보다가 있으면은 그냥 걔를 프린트해버리면은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얘도 유저가 원하는 키, 찾고자 하는 키를 받겠죠?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아요. 뭔가 리턴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저희 임플리멘테이션은 최대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 서치 함수 안에서 있는지 없는지 프린트로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일 아까 모든 함수에 공통적으로 있듯이 이 키가 어디 버켓에 있는지, 어디 버켓에 들어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해시 펑션의 키가 됐고요. 저희는 이 버킷 안에서만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리무브 노드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봐서 아, 내가 원하는 키야, 아니야, 다음으로 가, 키야, 맞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struct 노드 포인터 노드라고 받고 얘는 저희가 작업해야 되는 버킷 인덱스의 헤드를 먼저 받을게요. 해시 테이블에 해시 인덱스의 헤드를 일단 받을게요. 여기는 트레이스도 필요 없어요. 이 트레이스는 포인터를 옮겨주기 위한 거였다면 저희는 지금 포인터 작업할 게 없으니까 트레이스도 필요 없고요. 얘도 아까 프리가 됐고요. 그래서 만약 저희가 키 1을 찾고 싶다면은 일단 해시 인덱스 해시 펑션을 거쳐서 이 버킷에 있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헤드를 받아요. 저희가 찾고자 하는 키는 1인데 31이에요. 아니네. 다음으로 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헤드를 받았고요. 이 헤드 안에서 계속 추적하면 되는 겁니다. 나 원하는 키가 있을 때까지. 그럼 일단 만약 저희가 원하는 찾고자 하는 버킷에 얘가 헤드를 받았는데 만약 얘가 널이라면은 애초에 찾을 수가 없겠죠. 왜냐면 저희가 원하는 키가 있을 만한 버킷에 아무것도 없다면 얘는 그냥 못 찾았다. printf 강력하게 노키 파운드로 대응해주고 리턴 해줘버릴게요. 그리고 만약 루프를 돌기 시작할게요. 노드가 널이 아닐 때까지 돌아라. 일단 얘가 작업할 버킷과 헤드는 세팅이 됐으니까 얘 넥스트로 가면서 노드의 넥스트를 계속 가면서 얘를 찾을 거예요. 만약 키가 찾았다 계속 가다가 키가 현재 노드의 키가 유저가 원하는 키다. 이게 이제 아까의 리무브도 같이 찾았다의 상황입니다. 찾았다. 일단 헤드를 갖고 처음에 들어왔는데 키가 맞아요. 그러면 얘는 헤드라는 거겠죠? 그러면 야, 나 찾았어 라고 알려주면 돼요. 얘는 아주 기분 좋게 기분 좋은 말투로 프린트를 할게요. 키파운드 키파운드라고 하고 얘의 키는 얘고 밸류는 얘다. 이렇게 알려줄게요. 현재 찾은 노드의 키와 노드의 밸류를 알려줍니다. 그럼 찾았다 하고 여기서 브레이크 해버리면은 끝나버리겠죠? 비슷하게 여기 상황도 안에 무언가 이 버킷 안에 값은 있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키는 없었다. 그러면 여기에 도달하게 되는데 브레이크 말고 여기서 리턴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안 오겠죠? 했는데 아 이게 내가 살펴보니까 너가 원하는 키가 없더라 라고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아까 리무브랑 굉장히 비슷한데 훨씬 더 간단하죠? 만약 그 버킷에 없다면은 Nookie Found를 프린트아웃 해주고, 만약 있다면은 널 알릴 때까지 넥스트를 받으면서 계속 가면서 키를 찾았으면은 그 키를 알려주고 리턴해주는 함수입니다. 보통 이렇게 함수 안에 리턴해주는 걸 이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되게 좋은 프랙티스는 아닌데, 뭐 여기다가 뭐 플래그를 달아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int flag 찾아줘 달아줘가지고 여기서 플래그를 바꿔주고, 여기서 플래그를 보고 플래그 찾았다면은 여기서 찾았다라고 알려주고, 못 찾았으면은 Nookie found다고 리턴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그냥 리턴을 한번 해볼게요. 쉽지만 근데 간단하지만 못생긴 함수죠. 여기서 리턴을 해버리니까요. 네, 여기까지 이제 서치, 유저가 원하는 키의 노드가 패시맵 안에 있나 없나 알려주는 서치 함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전체적인 해시의 현재 상태, 어떻게 노드가 되어 있나, 어떤 순서로 되어 있나, 헤드는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디스플레이. 이거는 중요한 함수는 아니고 그냥 유저가 보기 편하게 도와주는 함수인데, 이거 딴 것도 리턴하지 않고 그냥 해시 맵의 내용을 프린트하는 함수일 거예요. 여기서는 각 버킷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내용물이 있으면은 계속 가면서 프린트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얘도 struct 노드 포인터에 노드라는 애를 만들어 볼게요. 아니, 오랜만에 홀스 한 마리 만들어 볼까요? 얘는 다닥다닥 달리면서 이 모든 버킷 안에 노드들을 확인하는 애이기 때문에 얘는 달려야 되는 애예요, 그쵸? 그러니까 홀스로 할게요. 그리고 루프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int i를 선언해주고, 그리고 for 루프를 돌릴게요. for 루프 이 i는 0이고, i는 얼마만큼 돌아야 되냐면은 버킷 사이즈만큼 0, 1, 2, 3, 4, 5, 6, 7, 8, 9만큼 돌아야 돼요. 그리고 i는 플러스 플러스가 될 것이고요. 이 버킷 하나하나를 다 도는 거예요. 그리고 버킷을 돌 때마다 이 노드 홀스는 해시 테이블에 i 번째 버킷, 0번째 버킷 때부터 9번째 버킷까지 헤드를 가질. 왜안 나오죠? 아, 스펠링이 틀렸네요. 아, 큰일 날 뻔했어요. 헤드를 가질 것이에요. 만약 얘를 본다면은 헤드, 널을 가지겠죠? 그럼 얘가 널인지 확인해야 돼요. 만약 이게 널인지 확인해야 돼요. 여기서 또 루프를 한번 돌아야겠죠? 만약 널이 아니라 많다면은 여기서 또 계속 돌아줘야 되기 때문에, 노드가 널이 아니면은 돌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리고 이제 헤드를 받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몇 번째 헤드에 있는지 버킷 인덱스를 알려주도록 할게요. 헤드를 받고, 아, 나 지금 여기 작업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 널이라면은 이 while에 못 들어오게 되겠죠? 이것처럼 헤드가 널이라면은 이 while 안에 못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거 하나를 남겨줍니다. 야, 다음 버킷 가자. 여기 안 되겠다. 여기 없다. 이렇게 하고 프린트 F를 날려주는 것이고요. 만약 뭔가가 있다면, 첫 번째 버킷처럼 뭔가가 있다. 여기서 뭐 follow 해도 되겠는데요? 여기서 follow 이거 카운트, 버킷의 카운트만큼 돌아도 되는 거니까. 근데 일단 while 썼으니까 while로 할게요. 노드 follow 노드 카운트만큼 돌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단 헤드를 먹었으니까 일단 얘 예쁘게 괄호도 치고 얘 키와 얘 밸류, 이런 식으로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키는 얘, 밸류는 얘. 이렇게 해서 키 노드의 현재 키와 노드의 밸류를 프린트하고, 노드는 노드의 넥스트를 받겠죠? 일단 노드가 얘 헤드를 지금 포인트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오게 되니까 얘를 일단 프린트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노드는 노드의 넥스트로 이렇게 딱 옮겨집니다. 그리고 만약 얘가 널이 아니라면은 얘도 키와 밸류를 프린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노드는 노드의 넥스트를 받습니다. 그러면 얘는 널인 얘로 여기로 가겠죠? 근데 얘는 널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프를 빠져나와서 다음 버킷으로 진행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 이제 서치 펑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함수 코딩해 봤고요. 이거는 그냥 중요한 함수는 아니고 유저가 이 맵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애기 때문에 그냥 사이즈만큼 버킷을 돌면서 노드의 개수만큼 널이 알 때까지 계속 키와 밸류를 프린트하는 그런 함수였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인 해시 테이블을 위한 함수는 다 코딩을 했고요. 이제 저희가 코딩한 함수들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해 볼수 있는 메인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좀 있으면 컴파일을 해야 되는데 또 에러가 안 뜨겠죠, 그쵸? 에러 뜨면 안 되죠. 못뜰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해시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이 해시 테이블엔 아직 이니셜리제이션이 안돼 있어요. 초기화가 안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초기화를 해줄 거예요. 제가 아까 만들었던 해시 테이블은 사실 어느 정도 크기였냐면은 이 버켓 곱하기 사이즈, 만약 버 사이즈가 10이라면은 10개의 버켓만큼의 메모리를 할당해 줘야 돼요. 그러면 버켓 사이즈에 메모리 알로케이션, 그리고 이게 이제 얼마만큼 메모리 알로케이션을 해줄까 하면은 사이즈 10 곱하기 사이즈 오브 스트럭트 버켓. 이 버켓만큼의 메모리를 10개 알로케이션 해줘라. 만약 버킷이 10개라면은 이거 하나, 둘, 셋, 넷, 10개를 해줘라. 여기서 이제 해시 테이블을 알로케이션 해주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인서트. 키를, 일단 0의 키를 가진 1의 값. 이렇게. 일단 1의 키를 가진 뭐 10의 값. 그리고 뭐 체인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할 수 있는 11. 인덱스 첫 번째 버킷에 막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31까지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이세 개는, 이네 개는 버킷 인덱스 넘버 원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거에도 뭐 예를 들어서 5번, 6번 버킷에 뭐25, 그리고 7번 버킷 뭐 97번, 7번 버킷, 얘도 7번 버킷으로 하겠죠? 버킷에 4, 얘도 뭐 아무렇게 랜덤하게 줄게요. 그리고 한번 디스플레이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체이닝이 되어 있는, 아마 얘가 헤드가 될 테니까 일단 헤드를 한번 지워보고, 31키를 가진 애를 지워보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11이란 놈을 한번 지워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를 해볼게요. 잘 뜨겠죠? 컴파일 한번 해볼까요? 컴파일! 아우, 두 번째 줄부터 에러가 나버렸네요. 스탠다드. 죄송합니다. 스탠다드 라이브 맞죠? 네. 컴파일! 이거 어디죠? 디스플레이인가요? 아, 지금 말을 만들었는데, 노드를 돌려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마라. 너를 만들어 놓고 쓰질 않았구나. 홀스는 홀스의 넥스트가 됩니다. 컴파일이 됐습니다. 근데 보기 되게 불편하게 돼 있네요. 이거 디스플레이 할 때마다, 일단 디스플레이 할 때마다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 디스플레이가 끝나고 이거를 한번 더 해볼게요. End of display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컴파일. 이제 좀 보기 편하실 거예요. 네, 처음에 저희가 0번 키를 가진 value 1을 0번 버킷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여기 현재 버킷에 0번 버킷 들어가 있죠? 그리고 키 1을 가진 애를 집어넣고 지금 맨 끝에 있고, 얘 넣고 얘 넣고 얘 넣었어요. 그러니까 1 넣고 11 들어가고 21 들어가고 31 들어가고, 저 헤드가 계속 새로 들어오는 새로운 헤드가 되는 거니까 value 23을 가진 새로운 헤드가 되었고, 그리고 6번 버킷에 25, 그리고 97번 버킷, 7번 버킷에 들어가야 되는 97을 4번에 넣었어요. 잘 들어갔죠? 그럼 인서트 함수는 일단 좋아요. 굿. 그리고 이제 리무브가 잘 되었는지 확인할게요. 여기서 31번, 원래 헤드였던 놈을 지웠어요. 그러면 21이 새로운 헤드가 될 것이고, 또 11, 얘를 지워버렸죠? 그러면 21의 넥스트는 지워진 거에 넥스트 포인터. 얘가 잘 되었습니다. 또안 해본 거 있나요? 아, 서치 한번 해볼까요? 네, 서치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리무브는 잘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리무브를 지우고 뭘 찾아볼까요? 6번 한번 찾아볼게요. 6번 한번 찾아줘서 나한테 알려줘. 그럼 8 key found key 6 value 25 찾긴 찾은 되게 못생겼네요. 그쵸? 친절하지가 못하다 이거. 그죠? 서치도 잘 되고 없는 걸 서치 한번 해볼까요? 키한뭐얘 85번 키 없죠? 85번 키를 한번 서치 한번 해줘라 라고 한다면은 노키 파운드. 와, 강력한 경고음이 도착을 했어요. 그죠? 네, 그럼 서치도 잘 동작하는 것 같았고요. 저희가 해본 게 디스플레이, 서치, 리무브, 인서트까지 잘 동작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희의 해시 테이블 시연으로 코딩해 보는 시간 가져보는 동영상을 시청하셨는데,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곧 해시에 관련된 설명 동영상, 5분 안에 이해할 수 있는 설명 동영상 찍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